요즘 장을 보러 마트를 가더라도 1,000원이 안 되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 아동 양육시설의 간식비가 하루 7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인근 지자체인 충남과 세종의 간식비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과연 이 간식비로 아이들에게 고른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지동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아동양육시설에 지원하는 1일 간식비는 아동 1인당 700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은 간식비 지원이 없어 대전의 간식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볼순 없지만 인근 지자체인 충남이 하루 2,000원, 세종시가 하루 4,000원을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700원이라고 하던데. 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간식비만 가지고 간식을 준다고 하는 아이들한테 간식을 거의 줄 수가 없죠. 요즘은 뭐 음료수 하나도 1,000원이 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부족한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뭐 후원금 쪽이나 그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식으로, 많이 충당을 하시고 있어요. 상당하고. 간식비 700원으로 살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더니 이 토마토 하나면 간식비는 모두 소진됐습니다. 대전의 한 대형 할인마트에 찾아가 간식으로 주로 사용되는 과일과 과자 종류의 가격대를 확인하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사과나 감과 같은 과일의 경우 현재 지원받는 간식비로는 아동 한 명당 하나씩도 먹지 못하고 과자나 빵과 같은 제품들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할인 판매하는 제품들로 장바구니를 채우더라도 부족한 칼슘을 제공하는 우유나 유제품은 살 엄두도 안 납니다. 아동보육시설마다 후원을 통해 부족한 간식을 충당하고 있지만 일정하지 않은 후원에 기대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전시에서 지원되는 간식비로는 영양소를 고루 챙기는 게 쉽진 않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지원받는 아이들 한끼 식사 금액은 2,348원. 간식비를 합쳐 겨우 3,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고른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NB 뉴스 김지동입니다.